여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하면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통 아는 대로 은혜롭고 고마운 복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죄의 뿌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했던 인간의 죄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은혜며 복이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면서 우리 세상살이 속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이 단절, 죄인이라는 말의 단절. 예수를 믿으려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는 자연인은 없습니다. 그들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진 않지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거절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까지 모두가 이 문제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그 성격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며 구원하시며 복주려 하신다는 신적 선택이요 신적 의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게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신자답지 못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자된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늘 확인해야 되지만 은혜에 속했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다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십시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상속분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어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16절 보죠.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데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큰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29절 큰 아들은 나중에 이 일을 알고 아버지께 대답을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그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에게 집 나간 아들은 포기됐던 아들도 아니고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다 아시다시피 아들을 잊을 수 있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가 아니라 잊지 않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버린 아들과의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앞에 두 비유가 다 잃어버린 양 찾는 얘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얘기입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 찾은 얘기입니다. 찾는 얘기입니다. 신적 선택, 하나님의 찾으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잃은 그의 자식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사실로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그 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우리가 저지른 범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보다 하나님의, 그건 우리의 배반이고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신적 찾으심입니다.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찾으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지요.